안녕하세요. 코쌩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이기는데 상대방 기물을 거의 싹쓸이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 기물을 싹쓸이 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갑니다. 멍군 그럼 궁으로밖에 못 먹죠? 이때 포장을 치면은 막을 장 길이 멍군 차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포로 이걸 때립니다. 때리면은 뭐 상에 나왔네요. 이 포장을 어떻게 쓰든지 막아야 돼요. 지금 포장 다시 장 칩니다. 멍군 예, 상으로 막았네요. 또 먹고 이 장을 또 막아야 돼요. 그럼 포장 치면 장 멍군 아이고 또 막았네요. 또 잡으면 이번엔 4로 막았네요. 포장을 치면 또 4로 막겠죠? 멍군 그러면 또 때립니다. 아, 이거 뒤로 가면 끝나기 때문에 또 막아오네요. 장 멍군 또 먹습니다. 예, 이건 뭐장 상대방 멍군 싹쓸이가 되네요. 예, 이포 하나 남았는데요. 예, 장군 치면은 예, 상대방 기물 아주 거의 싹쓸이하고 이기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